지난 시간에는 행정의 형벌까지 봤죠.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중간에 끊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행정질서벌의 특성부터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까지 해서 3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재형법정주의 적용에 가는 건데 지난번에 헌재가 그 재형법정주의를 좁게 해석한다 그랬죠? 재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이 형벌인 거지. 과태료는 어쨌든 그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벌에 해당할 뿐이지 형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재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출제된 거 보면 뭐 간단하죠. 출제된 거 보면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해당한다, 규율 대상이다, 틀리고. 여기도 정오표가 하나 있네. 규율 대상이다. 해가지고 2001년 국가 7급에 그 마침표하고 괄호 사이 그 한 칸 띄어야 되는 게 그게 안 띄어져 있네. 자, 과태료 부과 요건의 이제 시간적 범위에 관한 건데 이거 형법 정치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처벌에 관한 거, 제재에 관한 거는 행위시법에 따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변경돼가지고 그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변경되기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될 때 이때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에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요런 내용의 그 형법 총칙에 관해서 옛날에 우리가 한식법이라는 걸 1편에서 배웠죠. 시간이 한정된 법. 그 한식법의 그 효력이 소멸됐을 때 그 이후에 처벌할 수 있냐가 동기설에 따랐죠. 그게 그 사전 변경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그 처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니까 처벌할 수 있는데 동기가 그 반성적 고려, 그게 잘못 처벌됐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할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 동기설인데 얼마 전에 그 이번 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기설을 공식적으로 파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리하게 변경되면은 동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법 적용한다라는 거로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논점은 아니었죠. 우리도 한시법에 일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이때는 징수나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유리하게 바뀌게 된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법률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감직에서 퇴직한 갑이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사업소장으로 을주식회사에 취업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데 갑에 대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일단 부과됐어요. 근데 항구심법원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된 상태임에도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항고 기각 결정을 한 사안인데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 법령에 의하면 갑이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판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없게 되니까 잘못 재판했다 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한 거죠. 다 뭐 법률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그 법률이 뭐 바뀐 경우, 유리하게 바뀐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시 법률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거는 개정되긴 개정됐는데 개정법 부착에서 종전의 그 위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주니까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었고 고의 과실은 법률 내용을 안 넣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 법률 내용만 알면 당연하죠.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태료 재판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논거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주석은 삭제하려고 그래요. 저거 아무리 봐도 제 기억에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사법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령규정, 이런 강의 때 설명했죠. 명령규정, 단속규정은 그 위반했을 때 처벌이나 강제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법상 효력 부인하고는 관심이 없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건 이제 사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주로 민법규정이 이렇고.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통고처분인데, 간단해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일단 통고처분의 성격은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라, 면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름하는 거지, 면제가 아니고. 또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는 거, 위반의 행위자별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부연 설명했죠.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해 자유형, 이게 이제 그 구류 같은 경우, 재산형, 벌금, 과료 이런 거죠. 재산형의 처하는 형사절 제 가름하여, 가름하는 것이 면제는 아니라 그랬죠. 과세관청이 조세 범칙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통과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 이 범칙금 납부 통고예요. 통고처분이 범칙금 뭐 3만원 내 또는 5만원 위반행위별로 다른데,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게 통고처분이고, 범칙금만 은행에 납부하면 그냥 처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경찰서 불려가고 검찰 가가지고 조서 쓰고 할 것도 없이, 재판받을 것도 없이 간편하게 처리한다라는 거고,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조세범칙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걸 요구하는 의사표시인데, 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고소라 그랬죠. 근데 경찰,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고발한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니까 얘들 역할은 종료가 되겠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종합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통고처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는 재판청구권 적법조차 위반이 아니다.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일단 여긴 뭐 임의의 승부 어쩌고 얘기했는데, 형사소송 절차가 다 보장이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보장되니까 뭐 소송이 재판이 행정 재판만 재판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 그리고 뭐 합헌이라고 하는 거 이럴 것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범칙금 제재의 의인데 뭐 똑같아요. 간이 신속 적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이제 아까 없던 내용인데, 법원의 재판 절차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이건 법원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부과해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지. 법원까지 가지 않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법적 성질이 처분성 부족이다. 이거 1015회 종합정리 해놨잖아요. 별도의 불복구 질서안이 있는 경우 굳이 행정소송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고,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벌점의 법적 성질인데, 이거는 순경특채, 지금 이제 행정법이 없어졌죠. 이 경찰 시험이니까 벌점, 이게 출제된 건데, 일반직 그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정지 처분 개별 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 항목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에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되면은 이 3개치로 빼죠. 그래서 이거 합친 누산 점수를 관리하고, 누산 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 벌점으로 해서 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의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거지,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 한도를 규정한 거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건 참고로 보충자료에 해놨거든요. 현금 영수증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6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누산 점수가 122점인데 얘가 누산 점수가 135점으로 이제 결국 면허 취소가 된 사건인데 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이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운전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제 공무원 합격하면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생활상 법지식으로 한번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같이 읽는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납부시 일사부재료 원칙이다. 이건데 이거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 이게 뭐냐면 기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력.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다. 그러니까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세 번째 줄 보면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 동일성. 이 동일한 경우만 그 미치는 거예요.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인정되는 범인데 이거 474에서 인용했죠.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의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행위의 동일성으로 선한 별도의 이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일반론인데 같은 일시 장소지만 별개의 형사범죄행위는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살인이나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끝난 후에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다가 적발돼가지고 범칙금 부과됐어요. 그럼 살인죄하고 강간죄가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인근 소란행위라는 경범죄하고 흉기휴대 상해죄 사람을 찔러가지고 이거 상해를 입힌 거 이건 별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제목을 달까 그랬나? 제목에 음주소란, 음주소란하고 그 세 번째 줄 핵심 내용이 나오죠. 음주소란과 흉기유대 협박행위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고발 조치가 돼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건데 근데 고발이 없는 공소지기는 공소기각사유다라는 거죠. 고발은 의무라는 거고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은 유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통고처분에서 범칙금으로 끝날지 그냥 얘는 재질이 안 좋으니까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고발을 할지가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의 효력 범위하고에 관한 건데 두 번째 쪽 보면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데 수개의 범칙사실 중에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으면 이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에 통고처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헌 이거는 뭐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런 통고처분은 할 단계가 지났죠. 근데 통고처분하면 이건 무효다. 무효라는 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범죄 행위자가 이 무효인 통고처분을 이용해서 범칙금 납부해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고 처벌해도 일사부재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했는데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결심판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공소지기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간편한 처리 절차를 인정하는데 그 비겁하게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처벌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이거 옛날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비상사건 절차법에 따를 때 이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부과 결정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청이 하는 걸 바뀐 거예요. 자, 일단
페이지 인용 안 해도 되겠죠. 아까 1015였죠. 아마 1015. 그 별도의 불복구조수단이 있는 거,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5년의 제척기간이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 내용을 예우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이제 현행법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법원에 통지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18년에 출제됐다는 건 참 또라이가, 왜냐면 이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언젠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법원의 통지가 아니라 옛날에 법원이 결정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통지 시 효력상실인데, 현행법에는 이제 부과 증서권의 원칙이 누구라고 했어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라고 했죠. 그럼 행정청의 이의제기 시 효력상실. 차라리 그걸 외워야 돼요, 현행법을. 저 판례는 참 출제된 게 또라이인데, 완전히. 현행법에 맞지 않는 판례는 파기된 건 아니라도 출제해서는 안 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액수를 정함에서 법원이 가지는 재량, 이거 음미할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가지는 재량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취지에서 법원이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과태료는 애초에 법원의 권한이에요. 근데 다만 편의상 일단 행정청이 부과 증성하고 자진 납부하면 끝나죠. 그러면 법원의 사건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단 행정청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된 거지, 이의제기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거고, 과태료 재판하는 거고, 그때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는 건 법원의 선택권이에요. 그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법원이 비송속 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계나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주어가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여기는 안 해놨네. 50%를 감액해가지고 금액을 확정한 거, 그 사건인데 그거는 여기다 안 실어놓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죠. 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만 미치는 거고, 이거와 별개의 건은 과태료 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쟁점은 이제 새로운 의무행위 확보 수단인데, 가상금이 이자거든요. 이자. 그 국세 체납에 따른 가상금, 중과상금의 독촉 처분. 최초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반복된 게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상금이나 중과상금의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해. 가상금은 아마, 헷갈리네. 옛날에 5%였는데 지금 3%로 개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애울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옛날에 출제는 한번 되긴 했는데, 교과서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신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혼선이 될까봐.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확정된 거를 알려주는 거는 단순한 사회상의 통지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많이 다뤄봤죠. 그 다음에 성질에 관한 건데, 이거는 예워둘 수밖에 없죠. 어차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이자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 일종이다. 참 이거 웃겨요. 이게 이자가 세금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워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당연무이거나 취소하면은 돌려줄 때 지체가상금도, 이것도 당연히 지체된 기간만큼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가상금을 정당하게 징수한 후에 그 뒤늦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거 이자까지 물어주는 건 아니다. 왜?
일단은 이거는 정당하게 징수한 거니까 그렇죠. 부당하게 징수한 걸 돌려줄 때 이자 물어주는 거거든요. 가산세에 가는 거는 좀 판례가 조금 있긴 한데 단조로워요. 가산세와 본세는 별개다 하는 560을 받고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부가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고 고의가식 책임능력 책임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별개니까 본세 상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에도 이자 적용 대상이다. 이건 좀 전에도 이상한 것 같죠?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게 이게 간단한 지식인데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지만 납세자 법령의 부지, 법률을 단순히 몰랐다. 그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위법성 착오에 관한 건데 판례 입장은 완강해요. 법률을 내가 무식해서 몰랐다 이거 갖고는 그 위법성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다는 인정을 안 해요. 법률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그 사정 때문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 뭐 그럴 때만 인정하지 여간의 인정은 안 하거든요. 단순히 몰랐다라는 법률의 부지는. 그 다음에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본세 세액이 유의하게 확정되어 있을 걸 전제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이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신고 의무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무신고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관세가산세 부과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이것도 아예 본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왼쪽 배 괄호 3번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이상한 판례죠. 저게 별개라고 해도 본세 세액이 없으면 본세 납세 의무가 없으면 이게 가산세는 독립해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이례적인 계열이었는데 출제가 안 됐죠. 저거는 개정할 때 그냥 삭제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그 인적 페이지 괄호 3번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판례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했어요. 잘못 신고한 거니까 무신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축소신고는 과소신고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건 당연무효 사례라 외워둬야 될 건데 갑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약정에 따라 병원장, 그러니까 이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도 마치 자기가 이제 경영주인 것처럼, 사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갑에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이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는 처분한 사안인데 갑이 종합소득 표준 과세표준을 무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갑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이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이거는 당연무효이다. 이건 예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하여튼 세금에 관한 거는 다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고 징수 소멸시효도 5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납세자 본인에게 이제 잘못이 없는 경우죠.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그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바로 밑에 나오죠. 이건 읽어보면 될 거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신고 납부의 기한이 지나야 이게 이제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연체가 되니까 가산세로 발생하는 거고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기한이 안 지나면 지연 이자, 연체 이자를 물 수가 없죠. 기한이 지나야 연체가 성립되는 거고 연체가 돼야 가산금이
가산세든 할 거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여관에서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금을 분리하는 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유사한 거 봤죠? 잘못된 세무지도에 따른 거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 행정지도에. 저런 걸 애우지 않으면 헷갈리기 짝이 없죠. 540에 있었죠? 540에. 그 673 인용했는데 690도 매매에 팔려죠. 673, 690. 540, 673. 673이었죠.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법지식이 없는 국민이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은 게 그걸 잘못이나 정신 나간 판례인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어떤 법리가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조교수 김민수 교수 사건하고 그런 유사한 논리죠. 밑에서 세 번째 주 핵심이 나오는데 을 회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논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독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 구체적 사례가 밑에는, 아, 이거 다른 사안이구나. 뭐라? 이것도 논리는 그 논리 같은데, 우리의 논리 같은데, 변호사인 갑이 그 다수 법인 파산 사건에 대한 파산 관제, 관제는 재산 관리 줄임말이에요. 그 관제인이라고 말하죠. 재산 관리인. 그 재산 관리 줄임말이 관제예요.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지급 기타 소득으로, 이건 사업 소득, 주된 게 아니라 어쩌다 일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근데 과세관청이 이걸 인정 안 했죠.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다. 이래가지고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 이 종합소득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건데, 그 이건 게을리했다고 변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건 외워야 돼요. 변호사인데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법과대학의 전공 필수가 아니라 전공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도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저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우라지게 어려운데 학점은 더럽게 안 나온다고. 저희 그 입학 동기가 319명이었는데 들은 친구가 6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이제 편입생까지 포함하면 더 있을지 몰라도 편입생이 누군지는 개인적으로 한 명도 몰라요. 이상하게 편입생이 있을 건데 편입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가지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법과대학 나오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조세 전문 따로 공부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을 고려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또는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일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했어요. 그럼 가산세 납세 의무가 인정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원산지 증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전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전북 김제시 사건인데 면허받은 그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 동종업자 영업이 보호되는 결국 반사적 이익이다. 이게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지약종 사건하고 달라요. 330인데 거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 독점적 경영권을 아예 공식적으로 침해를 해준 사건이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남의 구역에 가서 장사를 해도 좋다라고 허가한 게 아닌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충자료 8페이지 보면은 이게 그
피고 보조창가인이 원고들의 사회구역에 상주하여 영업함으로써, 이건 김제시 사건이 아니고요. 경북 청도군 사건이구나. 김제시 사건도 있는데 그건 안 나왔나 보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한 거지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원고의 영업구역을 법적으로 영업해도 된다고 침해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상 침해인데 이거는 불법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했는데 이제 행정심판 재개해가지고 인용재결이 났어요. 취소재결이 났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취소재결이 난 그 취지가 저쪽 원고의 영업구역에 가서 법적으로 영업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뭐냐면 증거 불충분. 이게 불법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게 취소한 거지. 피고 보조창고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해도 좋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지약종상은 아예 그 한일약방이 있는 그 구역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이전 허가를 내준 사건이에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 다음 돈에 가는 거는 승계 상속이 가능한 게 원칙인데 154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행강제금만 안 된다. 그건 희한한 판례라고 그러죠. 법원이 아닌 합의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 합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죠. 왜냐면 과징금은 행정행위 중에 하명이잖아요. 행정행위는 당연히 행정청의 권한이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합헌 이런 거 넘어갈 거고 취소의 범위가 과징금 전부다. 이런 이제 제목 보면 넘어가도 되겠죠. 이건 행정청의 선택권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인데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그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할 때 이때는 전부를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게 1075에 돼 있는데 두 번째 줄 소송상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요게 이제 일부 취소가 가능한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1075에서 종합정리 할 거고. 그 다음에 8번은 종합정리 했죠. 292에서.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기속행위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과징금의 법적 성질도 외워야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는 건 아니어도 되는 뻔한 상식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하고 똑같아요. 가산세하고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무의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 이거 제목 달기가 애매해가지고 안 달았는데. 그 다음에 그 변형과징금도 이거 재량이다라는 거 금년도 출제됐죠. 그 다음에 그 감액 처분하면 감액된 거는 소멸됐잖아요. 소멸된 걸 일부 취소된 거죠. 취소된 거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걸 부적법하다라는 거. 협의소 얘기하는 거. 저런 것도 뭐 나중에 종합정리할 거고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당의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정의성이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건데 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거 종합정리는 소송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많이 몇 번 다뤄봤죠. 그 다음에도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밑에 두 번째 주.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 과징금, 변환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봤잖아요. 재량행위도 요건이 충족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이런 논리 봤죠.
그래서 판례의 논리를 익히면 참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점점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과징금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거나 실제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일로 새로운 부과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배경을 예워야 돼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과징금 상환액의 의미는 279에서 봤죠. 이거는 출제되면 꼼꼼히 예워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지랄 같은데 박준성 교수에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이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출제돼도 다른 지문 갖고 정답 고르는 데 지장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공급거부에 관한 건데 이 전화가입 계약은 이거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니까 처분이 아니다. 공급관계 단수 처분은 수도를 강제로 끊는 게 단수고 단전은 전기를 강제로 끊는 게 단전이고 그 단전화는 전화를 강제로 끊는 게 단전화라고 해요. 참고로 수도료 부과징수와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관계예요. 그 다음에 공표인데 뭐 목적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둘 네 번째 줄 보면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있다. 이번에 택시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합의금 주겠다고 유인해가지고 살해한 역기적인 놈 신상공개 됐죠. 그래 이기영이라는 놈인데 31살인데 50대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 친구라고 대단한 놈이에요. 대단한 게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 말은 아니고. 이거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 또 다른 결혼하고 또 다른 유류품이 또 집에서 발견됐다면서요. 그럼 그 집에서 살해된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재범의 우려가 없는데 뭐 얼굴 까봐야 뭐 뭔 의미가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범의 우려는 일단 없죠. 일단 구속됐으니까. 근데 얘의 어떤 추가 범행이나 얘 행적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되면 제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의 어떤 공익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법적 근거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냥 소극설 가볍게 보면 되는 거고 이 헌재 결정은 제목의 세 번째 줄 법 위반 사실의 공표가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법률 조항의 일부만 위헌이라고 하는 게 부분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헌법에서는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줄 법 위반 사실이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거 시정명령은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별개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이거 다 합헌이에요.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다 합헌이기 때문에 이게 또 평등은 지금 왜 성년 여성과 그 청소년 이걸 달리 다루냐 이런 건데 뭐 상식적으로 뻔하잖아요. 청소년 보호할 필요가 더 있죠. 그 다음에 공표의 한계인데 그 공표의 공공성이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순수사상야를 까발릴 수는 없고 그 다음 공표는 진실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진실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판례를 가면 국가기관에 의해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되는 건 이건 사실하고 마찬가지. 다만 두 번째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는 이거는 사인보다 훨씬 엄격해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까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증거로 줄임말이 확증이거든요. 제목 갖고 되죠. 사실관계 나오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왜냐면 이건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은 그 광범위한 조사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라고 까발린 거.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관한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몰라서 실어놓은 건데
나와 봐야 뒤틀어낼 건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 읽어보고 그냥 끝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출제되면 틀릴 수가 없죠.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 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춰 피의 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 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그 취지 설명하면서 그 세부적인 피의 사실까지 다 까발려 버렸죠. 야 이거 완전 망나니 같은 놈이에요. 그건 완전히 가발로 대머리는 가릴 수 있을지언정 그 대머리 전두환의 망나니 같은 그 썩은 피까지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보면 진짜 눈빛 자체가 완전 망나니 같은 관상 자체가 망나니. 이건 법무부 장관 할 새끼가 아닌데요. 완전히 망나니 같은 놈.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건 처벌돼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뭐 망나니를 처벌할 검사가 있겠어요? 망나니한테 목 잘리지? 처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민법 760조 사죄 광고예요. 죽을 죄를 졌다는 게 사죄 광고예요. 미안합니다. 이 사과하는 거하고 죽을 죄를 졌다라는 사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감 차이를 국어적으로 느껴지죠. 이거 양심. 나는 잘못했다고 사과할 용인이 있다. 그 정도까지지 죽을 죄를 졌다고 나는 내 양심에 반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납득되죠. 그래서 그게 위험. 자, 관우산업 제한에 가는 건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뭐 중시되지는 않죠. 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그거는 못 보는 거라 넘어갈 거고 그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건 뭐 과징금도 그렇고 가산세도 그렇고 다 똑같은 고의과실없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우산업 제한에 가는 건데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별로 그렇게 썩 관심을 안 가져요. 교수들이 제재적 행정처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이게 제재적 행정처분이죠. 이런 거 당연히 처분서 인정되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방송 내용 중에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게 위반이 아니고 진실이거나 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충자로 해놨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살한 그 민주 오적 중에 하나 이승만하고 박정희 본인은 닭깝기 마사오로 불러주길 원하겠지만 완전 벌써 쪽발이죠. 이런 얘기에다가 또 모르겠다. 뭐 진실한 사실이니까 닭깝기 마사오는 일본 제국주의가 패전했을 때 조국의 패망을 슬퍼하며 기극한다고 지가 스스로 표현했던 놈이에요. 그럼 객관적 진실이니까 뭐 고소하려면 하던가 뭐 법정 투쟁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한 사실의 의미는 뭐 반드시 진실일 것까지 요구하지만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라는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출국금지에 관한 게 굉장히 이게 최초 판례라 중요한 판례거든요.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거 안 보면 좀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 뒤틀어낼 게 별로 없어요. 이거하고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하고 포석과정 연결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고 이건 출국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것만 권한의 소재가 누군지를 알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 쟁점이죠. 시정명령이. 시정명령에 이거는 의무부가 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런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다. 이것도 여러 번 봤잖아요. 이 사법관계와 달리 우리는 공법관계는 그 형식 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례 보면 밑에
밑에나 위나 똑같네. 우영우네. 그 세 번째 쪽 보면 시정명령 중에 고시일과 법정일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이고, 이는 법정일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건 지역적인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재반조치를 할 수 있고, 재량이다. 이것도 뭐 재량이니까 특별히 이럴 거 없어요. 재심판인데.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3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망의 4편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